일단 뒷공간으로 길게 볼 빠졌습니다. 김치 피가 올려주고요. 왼쪽 측면으로 차두리 올라와 있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요. 자, 그대로 골대 맞고 벗어납니다. 아, 지금 몰리나 선수인데요. 예. 자, 충돌이 좀 있었어요. 네. 기절했어요. 네. 자, 몰리나 선수. 네. 자, 응급, 네. 응급처치 해야 돼요. 네. 상당히 큰 충격입니다. 자, 지금 의식을 네.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빨리 응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 네. 자, 제주의 신영록 선수도 예. 그 큰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회복했었습니다만, 자, 이런데 이제 응급 조치가 상당히 필요하고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빠르게 좀 응급 조치를. 네. 아, 최근에 몰리나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지금 볼에 대한 지금 머리를 지금 부산에 자 김기용 선수인데요. 네. 굉장히 좀 강하게 부딪혔어요. 자, 몸의 중심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또 앞면으로 떨어졌는데요. 예. 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바람입니다. 자, 지금 시작과 동시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옆에 서울의 이 가족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몰리나 선수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 자, 빨리. 지금 부모 몰리나 가족이고요. 그렇죠. 네, 아들. 자, 빨리 와야죠. 네. 네, 지금 대처한 상황인데. 자, 얘 준비를 빨리 하고 네. 있어야죠. 몰리나 선수의 네. 부상 자, 지금 거의 의식이 없는 네. 상황으로 보입니다. 큰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네. 지금 중간에 나왔어요. 자, 응급차 빨리 준비해야 돼요. 네. 네. 자, 한시가 급합니다. 자, 빠른 응급처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자, 기절한 상태에서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자, 자, 저 좀 빨리 예. 나아줬어야 되는데. 자, 참 빠르게. 네. 자, 홈에서는 마지막 경기. 예. 아, 네. 이 부상이 없는 상황에서 네, 다리 의식. 자, 어떻게 되나 지금 선수들한테 좀 가려서 보이지는 그렇죠. 않는데. 네. 자, 일단 빠르게 조금 응급 조치가 되고 좀 이송이 돼줘야 되겠습니다. 차두리 선수도 망연자실이요. 예. 상황이 좀 심각해요. 맞습니다. 지금. 네. 네. 빠르게 좀 처치가 좀 돼줘야 되는데요. 자, 올 시즌 전진 부상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자, 프로 선수들. 아, 지금 몰리나 네, 선수 네. 네. 자, 의식은 차렸어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천만 다행이네요. 네. 자, 어쨌든 자, 몰리나 선수. 자, 우선은 반 앉은 자세로 지금 일어선 몰리나 선수. 자, 일어섰어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자, 몰리나 선수. 괜찮은 것 같죠? 네. 예. 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건 굉장히 다행이에요. 자, 유럽에서도 그렇고 예. 이런 상황들이 사망까지도 그렇죠. 오지 않습니까? 네. 자, 거의 지금 부딪히면서 한 네. 글쎄요, 선수들 한 틈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네. 10여 초 이상 거의 기절 상태였어요. 그렇습니다. 볼의 어떤 상황, 볼만 보는 상황에서 예. 자, 볼에 대한 두 팀의 선수들이 뭐 지금도 김기용 선수와 공 쪽으로도 집중을 했기 때문에 네. 자, 이 몰리나의 네. 딸이죠. 네. 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자. 굉장히 다행이에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심각한 상황은 모면을 했습니다. 네, 네. 일단 구급차를 그냥 내보낸 것만으로도 네네네. 굉장히 다행이에요. 자, 이틀 전에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 FC서울 최용수 감독이 자,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네.
네, 몰리나 선수는 네. 네. 감독이 네. 이렇게까지 오지 않거든요. 근데 최용수 감독이 굉장히 다행이에요. 네. 일단 출혈이 좀 있고요. 네. 안면 쪽에 그 가교 역할을 정말 3년 네. 동안 했으면서 뭐 외국인 선수들과 정말 뭐 대한 선수, 에스쿠데로 선수, 몰리나 아디 선수 잘 지도하는 감독이고요. 가족같이 한숨을 자, 네. 몰아쉬는 네, 몰리나 선수입니다. 자, 빠르게 지금 의식이 네.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으면 이틀 전에 제가 FC 서울 클럽하우스 갔을 때 몰리나 선수가 네. 마사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봤고 지금은 네. 네. 이게 떨어지면서 등에... 2차적인 충격도 네. 굉장히 컸습니다. 볼에 대한 집중력이었고 네. 네, 집중력이 정확하게 머리에 맞추면서 자, 김규영 선수의 네, 팔에 쭉 뻗어서 거기에 정확하게 좀 몰리나 선수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죠. 가슴을 쓸어 담았던 가족들이고요. 네. 네. 일단 한시름 놨어요. 네. 자, 몰리나 선수가 네, 걸어서 나갑니다. 네. 자, 몰리나 선수 보호차 안에서는요. 네. 자, 이제 경기도 중요합니다만 시계 좋은 것이 좋습니다. 자, 아주 굉장히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자, 다행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자, 경기 자, 다시 네, 강준에서 슈팅. 네. 자, 다시 재개가 되면서 첫 번째 슈팅을 가져가고 있는 부산입니다. 네, 임상현 선수가 수원전에서도 결승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예. 자, 오늘도 왼쪽에서 종횡무진 또 한량을 해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고현 선수가 준비하고 있죠. 예. 네, 고현 선수도 뭐 충분히 소화할 수 도움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인데요. 자, 몰리나 선수 정말 참만 다행입니다. 그렇죠. 네. 네. 얼굴 쪽에 안면부에 좀 부상이 좀 있습니다.